자, 그래서 권성모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험 쳤던 거 1대1로 확인하고 있고요. 몇개안 남았네요. 저는 잠깐 새 창을 열어서 성모가 선생님한테 보내준 걸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시부터 하면 되고요. 자, 시에 네 문제가 보이는데 이 중에 틀렸던 거 뭐였죠? 2번, 4번이요. 2번, 4번을 틀렸다. 오케이. 그러면 얘 읽고 해석하고 얘 만들어서 읽고 해석해 주세요. 네. They work in an airport. They work in an airport는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일한다. 공항 안에서. 오케이. 그들이 일합니다. 공항에서고요. 얘는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면 Do they work in an airport? They work in an airport의 뜻은 그들은 이란이 에어컨 공항에서 그들은 일합니까? 공항에서고요. 만약에 일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Yes, they do. Yes, they do고요. 만약 일하지 않는다면 No, they don't. they don't. 자, 이 do는 뭐 대신 왔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예를 보고는 대동사라고 한다 했습니다. 똑같은 do가 아니라 했어. 여기에 보면 do를 선생님이 잠깐 표시하면 Do they work in an airport? Yes, they do. No, they don't. 이렇게 있는데요. 오케이. 얘는 묻는 말 만들기 위해서 튀어나온 do라 했습니다. 묻는 말을 만들기 위해서 이 속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온 do고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마찬가지. 아니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튀어나온 두라고 했습니다. 숨어있다 튀어나온 두는 초록색 할 거고요. 얘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색깔을 좀 바꿔서 그리고 빨간색으로 하니까 잘안 보이네. 얘는 대신 온 두입니다. 그럼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They work in an airport고요. 그러면 얘는 어디에서 튀어나왔냐고 물어보면 여기에 생략된 말이 뭔지 얘기하면 되는데요. No, they don't 뒤에 생략된 말은 그렇죠. No, they don't work in an airport. 에서 이 속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왔죠. 얘도 마찬가지. 얘도 여기 숨어 있다가. 자, 그래서 do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둬야 되는데, do는 제일 먼저 하다란 뜻을 가진 do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I do yoga. 뭔 소리예요? 그렇죠. 이거는 하다란 뜻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도 읽어볼까요? 너는 요가를 하니? 읽어볼까요? Do you do yoga? 뒤에도 요가? 넌 요가를 하니고요. 이 두는 이번에 색깔을 다르게 해야 되겠네. 색깔이 별로 없는데 얘를 좀 바꾸자. 삭제하고 형광펜 노란색 하지 마. 이 두는 얘가 됐을까요? 얘가 됐을까요?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그렇죠. 얘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다시 튀어나온 녀석이에요. 종류가 달라요. 똑같은 애가 아니야. 됐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요가를 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Yes, I do고요. 얘도 또 종류가 세 번째 종류, 다른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녀석은 이거네요. 대신 온 두라고 해서 대신 온 두. 뭐 대신 왔어? Yes, I do yoga. 됐습니까? 대신 온 두도 있고요. 묻는 말이나 아니라고 얘기할 때 튀어나온 두가 있고요. 하다란 뜻을 가진 두가 있고 총네 가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럼 왜 틀렸었나요, 애초에? 이거요? 제가 what이라고 썼잖아요. What they do. What they do. What they do. 그들이 하는 것. 이게 의문 만드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네.
다음 계속해서 4번 문제 문장 읽고 해석하고 시키는 대로 만들어서 읽고 해석하시고요. 네. Carl grows apples on his farm. 예, 네, 뭔 소리예요? 칼은 재배한다 사과들을 그의 농장에서. 오케이, 그럼 얘 시키는 대로 이렇게 만들면? Does Carl grow가 아니고 grow apples on his farm? Does Carl grow apples on his farm? 뭔 소리예요? 칼은 재배하니 사과들이 그의 농장에서.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재배한다면 yes. Does. Yes, he does. 남자니까. 만약에 재배 안 한다면? No, he doesn't. Doesn't 뒤에 생략된 말? Grow apples on his farm. Does는 뭐 대시고 왔어? Does는 grows apples on his farm. 네. 대신 왔어. 얘는 얘랑 똑같은 대신 온 녀석이고 얘는 네. 튀어나온 애고요. 예. 얘도 튀어나온 애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유튜브 보고 성취도 좋네요. 문제는 많이 틀렸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3번도 해볼까? She keeps a diary in English. She keeps a diary in English. 뜻은? 영어로 일기를 쓰니? 이게 아니, 그는 일기를 쓴다 영어로. 그녀는 영어로 일기 네. 쓴다는 얘기고요. 그럼 네. 시키는 대로 하면 she doesn't keep a diary in English. 그는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영어로 일기를 쓰지 않는다. 네. 부정문 의문문이 뭔 소린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뒤에서 1, 2, 3, 4 중에서 틀린 건? 2번 맞췄고 2번 맞췄고 4번 틀렸을 것 같아요. 4번 틀렸다. 자, 그래서 그럼 4번 해볼까요? C? C doesn't eat ice cream. 그러면 애초에 틀렸을 때는 왜 어떻게 해서 틀렸나요? It에 s를 쓰려니까 does를 쓰려니까. 그러면 애초에 답을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아마도 네. 이렇게 하면 왜 안 돼요? 왜냐하면 it에 있던 does가 앞으로 갔는데 does가 또 있으면 말이 안 되니까. 그녀가 아이스크림 먹는다는 뭐예요? It's ice cream. 그녀가 아이스크림 먹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she eat ice cream? 오케이. 그 다음에 틀린 거 하나 더 있는데요. 더 있어요? 그럼 3번이요. 3번 틀렸다. 네. 오케이. 그래서 너는 집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니? 라는 표현은? Do you save energy at home? 오케이, save는 무슨 뜻이에요? save, 절약하다. 그 다음에 이거 안 틀렸는데요. 3번이요? 예. 네? 그럼 2번 틀렸구나. 2번 틀렸습니까? 네. 물은 섭씨 80도에서 끓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Water doesn't boil at 80 degrees Celsius. Water doesn't boil at 80 degrees Celsius.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틀렸을 것 같아요? 돈트라고 썼다? 돈트 보이려고 했죠? 네. 이렇게 하면 왜 안 돼요? 왜냐하면 water를 암만 길어갔다 하면 이시기 때문에. 오케이. 그것이 80도씨에 시골치 않는다 하고 똑같은 규칙대로 해야 네. 되겠죠? Water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면 몇 개로 생각해? 한 개. 됐습니까? 네. 아이고, 이거 execution 안 되지. It don't boil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It doesn't boil이지. 네. 됐습니까?
됩니까? 예.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뭘 왜 틀렸는지 알겠죠? 네. 자, 이게 제목이 뭐였냐면요. 시험지 제목이 아마 이게 2단계였나? 1단계였나? 그런 것 같은데. 이 다음 단계 문제에서 같은 이유로 틀리지 말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반드시 해석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 때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예. 단어 공부해 주시고요.